사무국 도로 공사와 사무국 교통안전 공단에 대한 2020년도 국정조사 지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인직원 여러분께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운영 기간인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물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일은 국가 물류 기능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모든 분야의 엄정한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자율주행 자동차 및 드론의 운행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과 직결됐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방역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정감사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피감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 감사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